혹시 포켓몬빵 있어요? 없어요. 네. 혹시 포켓몬빵 있어요? 없어요. 네. 저기 멀리에 GS25가 있네. 여기 있으면 좋겠다. 네 번째 편의점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CI가 있네. 포켓몬빵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보여서 어디로 들어가봐야지. 저 혹시 포켓몬빵 있어요? 갑자기 이 포켓몬빵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왜 구해오라 그랬어요? 먹고 싶어서. 아니 왜 이제껏 계속 유행하다가 왜 지금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먹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어떻게 구하셨나요? 아까 김공주 운동할 때 엄마가 편의점을 다녔어요. 편의점을 6군데 찾아보니까 CU도 있고 GS도 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편의점이 계속 보이더라고. 들어가서 빵도 찾아보고 거기 주인 아저씨나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물어봤어요. 포켓몬 빵 있어요? 그랬더니 다 없는데 마지막에 간 데가 이건가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한 거예요. 이제 우리 열어볼까? 네, 열어봅시다. 이거는 포켓몬 시즌2래요. 시즌2 빵인데 비쌌어. 3,500원. 근데 맞아. 빵 하나에 그 편의점에서 파는 빵 하나 3,500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맛은 있겠죠. 비싼 맛. 일단 맛은 있나 봅시다. 그 전에 우리 그 오늘의 주인공 그 스티커 있나 먼저 볼까요? 디브 스티커. 보자. 있나 봅시다. 네. 아, 스티커는 이거 밑에 빵 밑에 딸려 있다는.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스티커가 나올까요? 기대해볼까?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스티커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류랑 위치. 류랑 위치. 저기 까봅시다. 좋습니다. 좋은 게 나와라. 쏘리쏘리 마쏘리 빠라방. 스티커는 비싼 거예요? 뭐가 비싼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단백이라고 써있어. 이거 무슨 이상한 무슨 뭐 바위? 이렇게 개구리끼리 뜨거워. 개구리 같은 이런 뭐 스티커가 나왔어요. 아무튼 이거 조금 약간 실망스럽네. 아무튼 그걸 구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 네. 아 요거 플라스틱 이게 뭐야? 손잡인가? 이게 숟가락이네. 숟가락 이게 퍼놨네. 숟가락 안에 무슨 잼이 들어있어요.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네. 아, 지금 김공주가 그 숟가락에 붙어있는 잼을 먹고 있어요. 먹고 어떤 맛인지 알려주세요. 이제는 요 껍데기 요거 까먹겠습니다. 아 이게 그냥 빵인데 너무 힘들게 구했더니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맛은 있겠어요? 맛은 있을까요? 맛없기만 해봐라. 진짜 아까 이거 5,000불을 넘게 걸었어. 6군데나 다녔단 말이야. 내가 이걸 구하러 다닐 줄이야. 기대기 떼주세요. 기 제거해주세요. 왜 밥만 떱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기 제거해주세요. 어머, 기가 하나에 뚫어졌어. 이 크림이 붙어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크림 맛있어. 힘들게 구한 보람이 있네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빵을 먹어볼까요? 네. 잘라서 먹도록 합시다. 한 입껏
시간도 안 되지만 우리가 풍미를 시키면서 잘라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빵보다는 저 스티커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빵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이미 하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먹는 소리만 들어볼까요? 네,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편의점에 보면 김밥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즉석식품. 거기 있던 냉장고에 있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위에 있는 이 생크림 같은 게 살살살 녹더라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나봐요. 모양이 처음에는 꽃같이 이렇게 예쁜 모양이었는데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자, 맛은 어때요? 안에 잼도 들어있어서 맛있네요. 많이 달지 않아요? 많이 안 달아요. 괜찮아요? 성공이야? 또 먹을 거예요? 또 여섯 군데를 가야 해요? 네. 이게 크림이 되게 상큼하고, 그지? 네. 맛있어요. 크림이 맛있어요. 달지 않고. 맛있네요.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어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힘들게 보냈어요, 오늘. 네. 여러분도 이 영상 보면서 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김공주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